호아초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안 잘리지. 하하하, 저는 오늘도 왕국입니다. 눈이 왜 이렇게 부었을까? 그것은 어제 와인을 마셨기 때문이지. 어제 거의 각자 와인을 한 병 정도 마셨는데요. 속을 이제 풀어주러 라땡에 갑니다. 라땡에 왔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은 이제 백수가 된, 저는요 해장 라면을 시켰고, 여기는 짬뽕 라면을 덜 맵게 해서 치즈 추가. 저 원래 치즈 먹으려다가 콩나물로 시원하게 먹으려고요. 색깔도 예쁜데? 나 아니야? 라임색. 이거 봐, 제한제거. 이거지. 난 그때 이거 하나 먹고 하나 더 먹자. 너무 맵던데? 아니, 덜 매운 맛으로 먹으면 안 매워. 치즈라면 추가했다고요. 라면 세계를 접하고 갑니다. 여기 저게 로고가 마음에 든다. 오래된 거 그대로. 여기가 부영 빌딩인데요. 지하에 서점이 있대요. 제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와봤어요. 아크엠브. 그리고 띵꿀 시장으로 유명한 띵꿀 마켓이 스토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도 무지개처럼 해놨어요. 이렇게 귀엽게 해놨네. 귀여워. 이거 한동안 유행했었던, 나 이거 집에 있는데. 여기도 있네. 여기 이렇게 스토어가 많이, 뭐가 많네요. 내가 오고 싶었던 샵이야. 짜잔한 소품 파는. 팬티 사야 되는 거. 이거 사. 느낌이. 이거 나 이거 사본 적 있는 것 같아. 얼마지? 9,500원? 괜찮은데? 수연이 사줬던 것 같아. 이게 사이즈가 풀이 없어. 이렇게 뭐. 그래, 막 이렇게 묶음으로 이직구에서 팔더라고. 이거 수건도 예쁘다. 수건. 이거 완전 귀여워. 너무 비싸서. 진짜 먹는 거야? 아니. 하나에 8,900원이야. 가짜지? 가짜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 이것 봐. 대박이다. 너무 잘 해놨어. 여기에 이렇게 혹시나 의자가 있어요. 이거를 샀어요. 빈티지 옷걸이 코드넥? 뭐라고 하죠? 샀습니다. 이것은 오늘 입고 나갈 옷이고요. 스팀 다리미질을 해야 합니다. 스팀 다리미에서 물이 질질 나오지만 마를 겁니다. 오늘은 어디를 갈 거냐면, 오늘 친척 오빠랑 무쿠엔 에모니 언니를 만나서 밥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저 위빙 수업이 있거든요. 위빙 수업을 왜 하냐면 제 요즘에 심심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클래스랑 막 그런 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4주 수업인데요. 이태원에서 7시에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약속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1시간 남았거든요. 진짜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선크림을 바꿔봤습니다. 저 그리고 요즘에 파마를 해서 고데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제는 약간 대충 발랐고요. 제가 피부가 타가지고 23호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네이밍 건데 묽고 좋아요. 이것은 태국에서 사온 거울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멀리서 했는데도 괜찮다니까요. 이번에 피부에 엄청 뭐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다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이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단종됐나요? 없던데요? 이렇게 생긴 게 C3C에 여기에다 이게 약간 주황빛이에요. 이걸 올리겠습니다. 머리가 아직 다 안 말랐는데 진짜 파마하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얼마 전에 우린이도 파마를 했던데 예쁘게 잘 됐더라고요. 저도 머리가 긴 파마한 사람이면 요즘 유행하는 곱창머리를 할 텐데 묶을 수가 없네요. 끝났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거 머리를 놔두면 머리가 이렇게 뻗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말릴 때는 머리 안 넘기려고 하고 있고 오늘은 시원하게 생긴 조개알 목걸이를 하겠습니다. 조개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반지를 끼긴 했지만 여기다가 끼겠어. 여기가 을지로 감성의 인스타에서 핫하다는 정상도 집입니다. 뭐라고? 갈비를 팔아요. 다행히 에어컨이 나와요. 맛있어. 그럼 이게 고기가 지금 두 개 온 거야 지금 이게? 아니 세 개 온 건데. 근데 우리한테 두 명인가 이랬잖아. 그냥 두 명이서 세 개 먹는 게 아닌 거 아닐까? 두 개인가? 그런가? 세 개. 네. 상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깜짝 놀란 거야. 여기 근데 밖에서 먹었으면 죽을 뻔. 진짜. 해질 때 그래서 나중에 또 와봐야 돼. 그래서 이 시간에 사람이 없는구나. 아마 다들 술 한잔 하고 올 것 같아. 오늘 위빙 클래스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는 처음 가는 날입니다. 현준씨 건드리면서 지나가다가 갤러리가 있어서 들어와 봤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는 곳이래요.